슈퍼춥스 레몬 라임 맛. 아우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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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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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얼음 사탕, 락 캔디, 벌레 사탕,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맵다는 그 캡사이신 사탕, 사탕. 아니 도대체 이런 거 왜 먹는 거야? 사탕! 특집입니다. 제이제이TV 구독 플리즈. 네, 도대체 이런 걸 무슨 맛에 먹는 거고 왜 먹는 걸까? 제이제이의 도왜먹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많은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었던 음식들, 그 중에서도 사탕만을 모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이런 달콤한 특집이 있나. 자, 그럼 어김없이 오늘도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의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얼음 사탕입니다. 이렇게 북극곰과 펭귄이 그려져 있는 귀여운 포장 안에 들어있는 얼음 사탕입니다. 네, 사탕의 외형을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반투명한 얼음 결정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양은 제각기 이렇게 다른 사이즈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모양도 있고, 요런 모양도 있고, 또 요런 모양도 있고, 뭔가 이렇게 커다란 얼음을 이렇게 부시면은 제각기 크기가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거를 표현해 놓지 않았나 하는데, 뒤쪽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보면은 얼음 모양 사탕이라고 써있거든요. 이게 모양만 얼음인 건지, 아니면은 얼음이라는 게 입안에 들어가면은 차갑고 시원하고 그런 쨍한 느낌 있잖아요. 그것까지 표현을 해놨을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해. 그냥 아무 맛이 안 나요. 그냥 단맛만 나요. 겉으로 봤을 때는 하얀색 가루들도 묻어있고 반투명하고 진짜로 먹으면 입안이 화해지는 느낌의 시원한 얼음사탕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먹어보면 그냥 설탕! 설탕 맛밖에 아니랍니다. 깨물었을 때 엄청나게 쫙딱하지도 않아요. 그냥 맘먹고 살짝살짝 깨물면 다 으스러지고 부서지는 정도의 단단함이고, 아 여러분, 설탕이 100%랍니다. 전부 다 설탕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100% 설탕인데 식감 자체가 그냥 설탕을 딱딱하게 붙여놓은 거고 안에다가 뭐 다른 거를 첨가해놓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녹여먹으면은 사탕이 조금 조금씩 녹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설탕의 달콤함이 그냥 계속해서 퍼지고, 이렇게 깨물어서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설탕을 녹여서 굳혀놓은 거기 때문에 입 안에서 가루가 되면서 으스러지면서 달콤함이 후아악 올라옵니다. 모양은 얼음 모양이지만 그냥 설탕 맛만 느껴지는 사탕, 얼음 사탕이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사탕, 바로 벌레 사탕입니다. 곤충을 갖다 진짜 박제를 해놨네. 제가 곤충 특집을 할 때도 이 벌레들, 곤충들을 먹어봤지만 제가 못 먹어본 녀석들도 이렇게 박제가 그냥 돼 있거든요. 전갈입니다. 전갈. 미럼입니다. 미럼. 개미가 이렇게 박제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곤충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짜로 이렇게 프린팅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진짜 곤충들이 들어가 있어요. 와우. 이런 걸로 두려워할 제이제이가 아니지. 전갈 사탕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에는요 그냥 달달한 사탕이에요. 과일 향이 나는데 사과 향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네, 초록색이 사과 맛이에요. 사과 맛, 초록색 사과 맛. 그리고 이게 설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말티톨 시럽으로 만들어졌대요. 그 왜 여러분들 그 무설탕인데 막 단맛 나는 식품들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첨가제거든요. 단맛을 내주는, 설탕보다는 조금 살짝 고급스러운 단맛이 난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거예요? 사탕이 녹으면 녹을수록 벌레가 조금씩 조금씩 모습을 스물스물 드러내는 공포감이 있는 사탕이 아닌가? 여러분, 전갈이
조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꼬리 쪽이 조금 나왔어요. 견갈이 나올 때까지 한번 힘차게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견갈이 집게 쪽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견갈이 되게 딱딱한가 봐요. 되게 까끌까끌함이 느껴져요. 이제 이 정도면 견갈을 맛볼 수 있을 정도로 녹았습니다. 자, 이렇게 견갈을 이제 깨물어서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되게 군뱅이랑 비슷한 맛이 나요. 약간의 씁쓸한 비린내가 나거든요. 번데기에서 나는 비린내를 압축시켜 놓은 것 같은 기분?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하실 게 없는 게 식용으로 키운 견갈이래요. 그래가지고 먹는 견갈이긴 한데 그냥 딱딱하면서 바삭한 식감에 맛은 번데기를 이만큼 뭉쳐놓은 기분. 그래도 견갈을 먹다가 이렇게 사탕으로 마무리를 하니까 나쁘지 않네요. 달콤한 맛으로 끝나서 살살살살 견갈을 다 먹어보네요. 미럼 캔디 수박 맛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상큼하게 수박 맛이 올라오는 수박 맛 사탕. 미럼이 요만큼 모습을 좀 드러냈거든요. 건조시킨 미럼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보면 안에 막 까맣게 차 있는 거 보이시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건조 미럼을 먹었을 때는 되게 고소한 향이 감돌면서 뭔가 새우깡스러운 냄새가 났거든요. 맛이 고소한 맛이랑 그 벌레에서 나는 그 번데기처럼 그 비릿함이 같이 들어옵니다. 아까 먹었던 전갈 사탕보다는 좀 덜 씁쓸한 느낌이에요. 블루베리 맛 개미 사탕입니다. 블루베리 향이 감도는 그냥 맛있는 사탕인데 개미. 아 근데 개미가 되게 살벌하게 해체가 돼 있어요. 다 나눠져 있어. 다리에, 머리에, 뭐 가슴에, 배에 막. 아. 아 삼켰어. 아. 나왔다. 나왔다. 여러분 이게 개미 머리인지 가슴인지 배인지 모르겠지만 조그맣게 나왔습니다. 그냥 이것도 그냥 뭔가 말라 비틀어진 번데기의 맛. 근데 이 개미사탕 같은 경우에는 개미가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어서 조그맣고 하다 보니까 진짜 저처럼 모르고 그냥 삼키고 끝날 것 같아요. 뭔가 사탕의 맛 자체는 별로 특별할 게 없는 그냥 과일맛 사탕이었지만 이렇게 진짜 벌레들을 집어넣어서 더욱 색다르고 무시무시하고 벌레와 뽀뽀를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벌레 사탕이었습니다. 야 이거 근데 벌레 싫어하시는 분들 이거 경악하겠다 이거. 다음 사탕! 락 캔디입니다. 영롱한 아름다운 빛깔을 가진 락 캔디입니다. 락 캔디. The rock is cooking.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자, 이렇게 뭔가 유리가루를 붙여놓은 방망이처럼 결정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빛을 받으면은 반짝거려서 뭔가 되게 아름답고 예쁜 사탕이 아닌가 하는데 사실 이 락캔디를 제가 만들어볼까 해서 레시피를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아리키치님 레시피를 보니까 설탕만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색깔은 다 다르게 만들 수 있지만 맛은 다 똑같을 것 같아서 직구매로 이렇게 다 다른 맛이 섞여있는 락캔디를 구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 락캔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렇게 투명한 흰색 어떤 맛이 날지. 그냥 설탕! 설탕 녹여서 굳힌 거 씹어먹는 그냥 그 맛입니다. 더도 덜도 아니고 딱 그 맛. 근데 요게 이제 녹여서 먹으면은 이게 조그마한 결정들이 따다다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녹여서 먹기가 좀 상당히 힘들어요. 그 결정들 틈새 사이사이로 공기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이게 녹으면은 결정들이 힘이 약해갖고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때 몇 알이 떨어져서 입안에 들어와요. 이제 요걸 녹여먹네. 재미는 있는데 맛은 그냥 설탕 맛. 이번에는 보라색. 맛있다. 포도향이 첨가된 설탕. 확실히 아까 먹은 하얀색 맹맛 그냥 설탕 맛보다는 과일향이 들어가니까 뭔가 설탕만 들어가서 니글니글한 걸 좀 잡아주는 느낌. 포도 맛있네. 파란색. 뭐 그거예요. 그 베리 그 뭐시기냐 그 아 되게 그 베리베리한 그 라즈베리 맛인 것 같습니다. 사탕이 씹어먹더라도 그렇게 막 단단하진 않아요. 다 설탕 결정이라서. 하늘색, 연두색, 빨간색, 분홍색. 꾸루하면서 달아요. 이게 무슨 맛이지? 아, 솜사탕 맛이랍니다. 솜사탕. 사과 맛, 딸기 맛. 이거는 씹는 순간 체리향이 훅 돌아. 100% 체리. 확실히 색깔별로 맛이 다르니까 뭔가 골라 먹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탕의 생김새도 되게 특이하고 이렇게 씹으면서 입안에서 돌아다니는 결정들을 녹여 먹는 재미도 있는 락캔디였습니다. The Rock is cooking. The Toe of Satan. 사탄의 발꾸락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녀석 올 것이 왔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매운 사탕이래요. 근데 그 전에 워밍업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맵소 캔디. 요거에 비하면 색깔부터 일단 귀엽죠? 고추가 이렇게 불을 품고 있는 귀여운 캐릭터 그림이 이렇게 있고 반반 이렇게 나뉘어져가지고 한쪽은 조금 붉은색을 띠고 있고 한쪽은 투명합니다. 이게 얼마나 메꿨어요? 이게 그림이 이렇게 귀여운데?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다. 와, 맵다. 와. 맵다. 캡사이신 들었어요. 이거 충분히 매운데? 와, 이게 투명한 면을 이렇게 혓바닥으로 이렇게 먹어봤을 때는 안 매워요. 근데 이 주황색 부분 맵네. 아, 진짜 그 김치나 그런 걸 다른 걸 먹었을 때 그렇게 매운 게 아니고 혀를 때리는 거 그냥 캡사이신 말 그대로 캡사이신 사탕. 와, 고추가 불을 뿜는 게 괜히 불을 뿜는 게 아니었는데 진짜 매워요 여러분. 어우. 혀가 아파. 불닭볶음면 보다 매워요. 그냥 캡사이신이야 이거. 오케이, 이 정도면 워밍업이 충분합니다. 지금 땀이 많이 났어요 지금.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입안에 남아있는 거 이 매운 김이 사라지면은 요 녀석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먹은 것도 충분히 매웠는데 얘는 더 엄청난 녀석이라고 합니다. 뒤에 보니까 900만 스코빌이래요. 핵불닭볶음면이 한 만 스코빌, 12,000 스코빌 그런데 그거의 900배! 그러니까 못 먹는 거야, 못 먹는 거. 이론상으로는. 거기에다가 레벨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예 시도도 못하고 뭐 1분 버티고 뭐 이러면 겁쟁이 레벨. 막 3분은 이제 감각이 없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5분. This is 911, what is your emergency? 그러니까 지금이 응급 상황이니까 119로 불러야 될 정도라. 뭐 그런 엄청난 무시무시한 사탕입니다. 이렇게 발가락 모양이고 요게 이제 발톱인데 진짜로 악마의 발톱, 뭔가 사탄의 발톱 이렇게 아주 이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냄새로는 아직 모르겠어요. 요거는 조금 준비를 해놓고 먹을게요 여러분. 이거 그냥 먹으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일단 제가 뒤에 챌린지 하라고 적혀 있으니까 5분 챌린지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오. 오.
와, 몇 분에서 2분 반. 처음에 입에 넣었을 때는 계피 향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달콤함도 조금 있어가지고 아, 이 정도면 할만하겠다 하는데 한번 쭉 빨아서 싹 녹일 때까지는 그렇게 안 와요. 한 20초, 30초 정도 지났을 때부터 혀를 막! 내가 못 버텨요, 못 버텨요. 아무도 못 버텨요. 와, 신길동 매운 짬뽕, 디진다, 돈까스, 송주, 블랙면 뭐 다 먹어봤지만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와, 웬만하면 5분 채우려고 그랬는데 이 혀부터 해서 배까지 아파져요. 아직도 매운 김이 많이 남아있어요. 막 눈물, 콧물 다 나고. 에, 이거는 진짜 도전입니다, 도전. 이거는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얘 정도면 맛있는 거였다. 고추가 불을 뿜는 게 괜히 불을 뿜는 게 아니었는데 진짜 매워요, 여러분. 네, 900만 스코빌 실화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매운 사탕, 토 오브 사탕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맛일지 궁금해하시는 사탕들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네, 오늘 느낀 점을 하나를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마지막에 그 사탕만 아니었어도 인생이 살만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 와, 나 캡사이즈. 와, 나 캡사이즈.